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일산 신도시에 신규 오피스 공급이 부족해서 희소 가치가 높은 상품이 있는 걸 오늘 특별히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정보,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안순옥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옥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월드 실내TV의 공인중개사 안순옥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에 있는 백성역 초역세권에 위치할 준공은 2023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복층형 오피스를 자랑할 화이트스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산의 지하철 노선들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3호선하고요. 경의중앙선은 현재 지나고 있고요. 대곡 수사선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A도 2023년 말에 예정되어 있고요. 고양선도 2028년이나 2029년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곡역은 GTX-A가 개통이 되면 대개 노선을 지나는 굉장히 핫한 교통 호재가 있는 역이 될것 같고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제1외곽 순환도로 또한 인천 2호선 연장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스톤 섹션 오피스는 이렇게 백성역 초역세권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일산은 이렇게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사이드로 상가나 아파트나 이제 공원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역 이제 6번 출구로 나오면 40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화이트스톤 섹션 오피스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주변에 이렇게 고양종합터미널이라든가 교보문고, 이렇게 롯데아울렛, 벨라시타 쇼핑센터, 그리고 이케아 고양이라든가 코스트코 등 편의시설 이렇게 상권들 다 형성되어 있고요. 4선으로 이렇게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어서 이제 많은 상권들 이용하고 있고, 또 주변에 상업시설, 먹거리 지역도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일산병원을 비롯해서 병원도 이렇게 많이 있고 개인 병원도 많습니다. 일산에도 자랑이죠. 주변에 공원들이 많아서 일산 호수공원뿐 아니라 이렇게 근린공원과 같이 탁세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겠는데요. 이건 조감도입니다. 사업 명칭은 고양시 백석동 1297번지 업무시설 신축 공사이고요. 준공 예정은 2023년 1월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대지 면적은 등기부상 면적과 사업부지 면적이 똑같이 약 373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건축 면적은 약 260평입니다. 다음으로 연면적 알아보겠는데요. 연면적은 지하층, 지상층 모두 합쳐서 약 3,432평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용적률은 650.04%, 건폐율은 69.78%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최고 높이는 45.80m로 총 주차 대수는 83대라고 합니다.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약 17.16%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개공지 역시 대지 면적의 약9%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교통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3호선 6번 출구에 약 40m 거리, 그리고 30초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변 인근에 지하철 역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백성역에서 내정거장을 가면 대화역이 있는데 인천 2호선 예정이고요. 또 다섯 정거장을 가면 킨텍스역에서는 GTX-A와 인천 2호선 신분당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성역에서 바로 한 정거장을 가게 되면 대곡역이 나오는데 거기도 GTX-A와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을 지나고 있고요.
있고요. 대구 표사선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그 노선도를 보면 인천 2호선 예정되는 연장선이고요. 3호선 라인입니다. 또한 G2XA 예정된 라인이고요. 신분당선 라인인데요. 이렇게 백성역은 이렇게 대공역 바로 한정거장 사이에 있어서 굉장한 큰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수익형 오피스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임차 주체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주로 법인과 개인 1인 기업이고요. 오피스텔은 주로 개인이 많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형태도 보증금 월세로 정형화가 되어 있는 오피스이고 오피스텔은 무보증 월세라든가 혹은 보증금과 월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 기간은 2년 이상의 장기가 주로 다수로 이루어지고요. 오피스텔은 단기부터 1년까지. 공실 리스크를 본다면 오피스 경우는 장기 임대료 공실률이 좀 저하되는 편이고 수익률은 향상되는 편입니다. 공간 구성으로는 오피스는 업무를 위한 공간이 최소화되어서 주로 회의실, 접견실, 말 그대로 업무를 위한 공간이고요. 오피스텔인 경우는 업무보다는 주거에 아마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유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은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시세 차익 발생을 하고요. 또 주택수에는 오피스나 미포함이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일 경우는 또 포함이 되어서 주택 취득 시에 조금 이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호실의 견적서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복층형인 517호실입니다. 전용 면적은 6.89평이고요. 계약 면적은 13.24평이고 총 분양 금액은 1억 9,538만 6천원. 이제 공급가와 공급가에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 또 잔금이 있고요. 부가세는 건물 분양에 대해서 붙죠. 그래서 그 부가세를 다 합쳐서 이렇게 합계를 보면 분양가의 계약금은 1,954만 8,600원이고요. 중도금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60%로 1억 1,723만 1,600원입니다. 중도금 7회차 10%로 1,953만 8,600원이고요. 잔금 20%로 이제 부가세까지 합쳐서 3,907만 7,200원입니다. 중도금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면들을 보시겠는데요. 단층형은 6.89평이고요. 복층형은 4.3평형으로 실사용 면적은 11.2평형이고 계약 면적은 13.09평입니다. 두 개 호실을 같이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 단층 아래층은 13.78평이고요. 복층은 8.6평입니다. 그래서 전용은 13.78평이고요. 계약 면적은 26.18평입니다. 입지 분석이라든가 특징을 보면 앞으로 고양시에는 이렇게 일산 테크노빌이라든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그리고 시딜 라이브시티, 고양 방송 영상밸리 등 2024년경에 모두 준공될 예정이라서 교통 호재와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났는데 화이트스톤도 이 지금 일산에 있는 발전 호재,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이렇게 243실로서 복층형 섹션 오피스를 자랑하고요. 백성역 6번 출구에서 40m라는 점, 그리고 주택수에 미포함되고 전매 가능하고요. 준공은 2023년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모델 하우스에 있는 복층형 구조 내부 구조와 주변에 인근 상권들을 촬영을 했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석 화이트스톤 복층 오피스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백석 화이트스톤 모델하우스 내부입니다. 지금 아래 단층 모습과 위에 복층 모습이고요. 계단 모습도 보이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편으로는 계단 아래쪽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고요. 생각보다 수납 공간도 넓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맞은편으로는 책상이 좀 큰 사이즈였는데 책상하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에 다시 또 별실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으로 접견실 겸 개인실, 회의실도 넓게 배치되어 있는데 언컨택트 시대에 이렇게 오피스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지금 안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전체 층고는 4.2m이고요. 아래 단층은 2.8m고 복층은 지금 1.3m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은 모습입니다. 1층 상가는 복층이 아니고 단층으로 층고가 6m라고 하네요. 지금 복층에서 본 1층 모습이고요. 계단을 보시라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다시 한번 그 내부 모습, 전체 모습 담았고요. 안쪽에 개인실 겸 회의실은 그 불투명으로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화이트스톤 주변 환경인데요. 백성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지금은 건너편으로 7번, 8번 출구입니다. 주변의 상권들, 지금 고향 터미널과 또 7번, 8번 쪽으로는 벨라시타 쇼핑센터가 있고요. 1, 2번 출구 쪽에는 코스트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벨라시타 쇼핑몰입니다. 또 일산의 중앙로를 비롯해서 이렇게 편의시설들이 동서남북으로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소가 화이트스톤 건축 예정지이고요. 바로 맞은편에 먹거리 지역과 상업지역입니다. 좀 둘러보시라고 영상에 담았고요. 오늘은 백성역 6번 출구에서 40m 그리고 30초 거리에 있는 지금 화이트스톤 준공될 예정인 섹션 오피스, 복층 오피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역 화이트스톤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내용 정리해 주셨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이라면 안순옥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모두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